위기에 빠진 일자리 문제를 집중 진단하는 MTN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면세업계도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점포 줄폐점으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실직이 아닌 휴직 상태로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지만 기약이 없어서 대량 휴직 사태로 근로자들은 막막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최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0년간 일해온 박모 씨. 지난해 8월 말 퇴근을 끝으로 지금은 7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지였던 SM 면세점이 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 씨는 불행 중 다행으로 기존 급여의 70%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면세업이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일터로 돌아가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공항공사하고 업체가 지금 계약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입찰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복귀가 언제 시기가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후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예정이 아예 없으니까 막막하죠. 인천공항에서는 SM 면세점뿐만 아니라 대기업인 신라와 롯데 면세점도 백기를 들고 지난달 말 일부 사업장을 철수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면세점 등 기존 사업자들이 일부 영업을 이어받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5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시내 면세점들도 단축 영업과 휴폐점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했던 SM 면세점 서울 시내점도 지난해 4월 사업권을 반납하고 영업을 종료했고 현재 SM 면세점 소속 직원들은 일부만 남겨두고 모두 회사를 떠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면세점 근로자는 1만 천여 명 이상 급감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실직자가 협력사 소속 직원들이었고 고용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무기한 휴직 상태에 놓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급 휴직 수당을 줄 수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짜는 것과 그리고 소득이 손실됐을 때 소득을 보존해주는 이런 법안들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직자들 중에서도 급여를 보전받는 유급휴직은 극히 일부에 그쳤습니다. 100% 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수단하면서 근무하거나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거죠.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한 면세산업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 보이지 않는 대량 실직이나 휴직으로 포장된 반쪽짜리 고용 유지로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